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정당들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민속 5.1생에서 일제히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량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일벌백계로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의 불청객인 굉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에 또다시 나타나 어민들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외국인들의 발길은 끊기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정당들도 새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민속 5.1시장에서 일제히 거리 유세를 펼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주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세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준비된 후보만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 능력,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검증받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서민 대통령을 만들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뿐이라는 겁니다. 이번은 뚝심이고 소신 있는 서민 대통령 홍준표만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위상을 세울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새로운 정치혁명을 선언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미래를 위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켜서 거대 양당 기득권 갈등 대립의 정치를 탑파해 주실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집단 탈당 사태에 휘말린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가 제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에 역전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은 농민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농민위원회가 있다며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5세 이하 남성 농민이든 여성 농민이든 관계없이 2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초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해서 안정적인 식량을 자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정당들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 제주지역 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어제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천 교량 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제주도청 국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만 5명이나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뇌물을 준 업체에서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았지만 부실 시공이 드러난 제주시 한북교. 당시 수의계약을 도와준 하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7일 당시 계장이었던 A씨를 시작으로 20일에는 B계장과 C과장이 구속됐고 당시 시청 국장이었던 전 제주도청 D국장까지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계장부터 국장까지 부서 간부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구속됐고 2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해당 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수십여 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파악되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당혹스럽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뭐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발생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이번에 뿌리를 뽑는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확실히 청소하고 털고 갈 것입니다. 하천 교량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국장을 구속한 데 이어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 해안에 중국에서 발생한 굉생이 모자반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어민들에겐 큰 골칫덩어리인데 치우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 근처에 갈색띠처럼 보이는 보유물들이 가득 떠 있습니다. 길이가 수십 미터나 되는 굉생이 모자반 덩어리입니다. 파도에 밀려온 굉생이 모자반들이 바위를 덮을 정도로 쌓인 상황. 폭우까지 밀려 들어온 굉생이 모자반입니다. 이 모자반들은 중국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 해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행정당국에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밀려든 겁니다. 포크레인키 갔다가 수거해갖고 딱 작업했어요, 하루. 관광객이 주로 그저 관광객이 뭐 하루 종일 뭐 드나드는데 아직은 냄새는 안 나는데 2, 3일 있어서 이제 날이나 뜨서 캐면 냄새가 나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굉생이 모자반 띠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중순. 지난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 연안까지 밀려온 겁니다. 많은 양의 모자반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과 해류 방향에 따라서 수일 또는 뭐 수주 내에 제주도에 그 모자반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주로 초봄에 밀려오던 굉생이 모자반의 유입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해안 경관 훼손과 어선 고장, 양식장 집단 폐사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행복주택 402세대와 임대주택 391세대 등 79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센터는 주차장을 충분히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법정 기준의 1.8배 수준으로 계획했고 오는 11월에 착공해 2019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축됐던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내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외국인은 3분의 1로 줄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곶자월 지대의 원시림을 기차를 타고 체험하는 테마파크입니다. 열차가 지나는 역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호수에서는 보트를 타고 곶자월을 산책하며 모처럼 봄을 만끽합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이곳에는 하루 평균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95% 이상은 내국인입니다. 일정 대비 이제 즐길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 이제 그 뭐 가깝고 좀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좀 알차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동쪽 바다의 명소 섭지코지. 기암괴석들로 이뤄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었지만 한산한 표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뿐 아니라 북핵 문제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동시에 연휴가 시작된 지난 28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9만 5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내국인은 26% 증가했지만 외국인은 72%나 감소하면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안 오고 다 저 국내 사람들이라 먹지도 안 하고 그대로 다 가니까 우리가 장사를 못 하겠어. 이번 연휴를 계기로 내국인 증가와 외국인의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관광업계의 유치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제주산 소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산포수협은 오늘 성산항에서 제주산 소라를 시식하고 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주산 활소라는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고 있지만 엔화 약세로 소비가 부진해 해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3으로 1년 전보다 2.3% 올라 지수와 상승률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9.2%, 차량용 LPG가 17.4% 올랐고 상추 40.5%, 양파 14.8% 등 채소와 과일 등 식품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가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발견된 고래가 희귀종인 부리고래과로 길이 4m에 둘레 2m, 몸무게는 1톤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